좋은 동물은 누굴까? 롤롤롤롤롤롤. 어? 저게 뭐지? 아, 개미구나. 개미는 어디를 저렇게 바쁘게 가지? 네? 아, 저 작은 개미를 어떻게 본 거냐고요? 에이, 저 해리예요. 뭐든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잘 볼 수 있죠. 제 시력이 얼마나 좋다고요. 어? 디노카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게 될까요? 자, 함께해요. 디노카 대몸 출발! 이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니노랑 보노는 놀이터에서도 모래성을 만들더니 이제 사막에서 엄청 큰 모래성을 만들 수 있다고 좋아하는 거 있죠? 어? 니노, 저길 봐! 모래로 만든 산 같지? 응! 저건 사구라고 해! 사막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따라 이동해서 쌓이게 되면 마치 모래산 같은 사구가 만들어져. 오! 니노는 역시 똑똑해! 사구 꼭대기에서 대구르르 굴러가면 재밌을 텐데 우리 한번 사구에 올라가 볼까요? 아이고 힘들다. 사구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고미도 힘든지 헥헥대네요. 니노와 보노도 도착하자마자 물을 마셔요. 아, 진짜 시원하다. 이곳에 오니까 더 뜨거운 것 같아. 주위를 둘러봐도 다 모래뿐이야. 보노가 남은 물을 다 마셔버렸어요. 어쩌죠? 사막은 너무 더워서 물이 귀한데 땀을 많이 흘리고 몸에 열이 올라가면 금방 기운이 빠져서 목이 마를 거예요. 큰일이네요. 어떡하지? 그걸 다 먹으면 어떻게, 보노? 나도 모르겠구만. 근데 저기 아래에 앉아있는 건 뭐지? 등에 달린 둥근 혹, 긴 다리, 넓은 발, 긴 속눈썹, 귀에 나있는 풍성한 털. 바로 사막에 사는 낙타예요. 안녕, 너희들은 무엇보단 아이들인데 어디서 왔지? 저희는 한국에서 왔어요. 지금은 탐험 중이에요. 낙타 아저씨는 50세까지 살 수 있는데 사막에서 무려 30년을 살았대요. 낙타 아저씨, 근데 혹시 근처에 물 있는 곳이 없나요? 선인장을 먹으면 갈증이 좀 사라질 거야. 두꺼운 가시가 덕지덕지 붙은 선인장을 어떻게 먹냐고요? 우리랑 다르게 낙타는 입안이 튼튼해서 선인장을 씹어 먹어도 입안에 상처가 나지 않는데요. 우린 아저씨처럼 선인장을 먹을 수 없어요.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는구나. 오아시스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니노와 보노에게 보이지 않는 오아시스를 낙타 아저씨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낙타는 동물 중에 눈이 제일 좋대요. 아마 해리 눈보다 10배는 더 좋을 거예요. 여기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물 냄새도 난다고. 낙타 아저씨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대. 진짜 대단하다. 낙타 아저씨는 니노와 보노가 자신의 능력에 놀라는 것을 보고 우쭐해졌어요. 기분이 좋은지 오아시스까지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드디어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낙타 아저씨의 말이 맞았어요. 디노카와 친구들이 오아시스로 달려가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물이 이렇게 맛있는 줄은 몰랐어. 근데 아저씨는 목 안 말라요? 나는 괜찮아. 낙타 아저씨는 몸속에 물을 저장할 수 있대.
하루에 200리터나 마실 수 있어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으셔. 그럼 저기 등에 달린 혹에 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혹은 그냥 지방이야. 혹에 모인 지방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먹지 못해도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춥지 않게 몸의 온도를 유지해주지. 아, 낙타 아저씨 고마워요. 예이 바르구나. 사막을 모두 구경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물을 많이 마셔두렴. 오늘의 기억 배지는 보노에게 달렸어요. 사구 근처에서 낙타 아저씨를 발견한 보노 덕분에 낙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오아시스도 찾을 수 있었어요. 해리보다 눈이 좋은 동물이 있었다니. 낙타 아저씨가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혹과 물을 보관하는 몸, 그리고 멀리 오아시스도 찾을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어? 초록불이다! 사막에서 힘들었던 우리 디노카 친구들, 오늘도 무사히 모험을 마쳤어요. 그런데 아직 사막여행이 남았다고 해요. 다음엔 사막에서 어떤 동물을 만나게 될까요? 자, 디노카 대모험 빵빵!